자, 이제 뭘 해볼까? 퀘스트는, 잠깐만요. 카테고리 바꿔놓자. 노맨즈 아일랜드란 게임도 있네? 신기하네. 음악이 너무 좋아요? 어벤져스? 어벤져스 음악 좋아하시는구나. 아니야? 그거 아니야? 눈치 챙겨요? 아니, 저 방금 전에 다른 은하계 그 뭐지? 우주정거장 갔다가 아까 방종이란 뜻이 아닙니다. 원래 오늘 하루 종일 로맨즈를 하고 있었고, 그 로맨즈 하다가 그니까 잿따는 그게 운동이거든요, 요새.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시작한 뒤로 몇달 동안 체력이 너무 쓰레기가 된것 같아서 지금 당장 뛰기에는 춥고 도가니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좀 습관을 들여놓으려고. 지구력도 개판된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루에 깔짝깔짝 하고 있는 건데, 오늘 한 6시간 정도 노맨즈만 하다가, 아니다, 처음에 마블 퓨처 파이트를 1시간 정도 했구나. 아무튼 한 5시간 하다가 계속 노맨즈를 하고는 싶었는데, 그 나름의 운동을 걸으면 나라는 사람의 성격상 앞으로도 계속 걸으고 싶어질 거라, 그래서 그냥 했어요. 평소에는 아예 그걸 하고 방송을 키거나 하는데, 오늘은 낮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아, 낮이 아니구나, 그 시간이면. 나한 4시쯤 켰나? 뭘 켜야 될까? 아니, 뭘 만들어야 될까? 일단은 각성 퀘스트를 깨야겠지? 그지? 사골처럼요? 일단 사골처럼 뭔가 육수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사골 끓이세요? 아니, 그거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보통 한막 8시간 이렇게 끓여버리던데, 8시간 막열몇 시간. 처음에 핏물 빼는데 몇 시간 냅두고 막, 와, 씨. 안 되겠는데? 사골은 제가 감당 못하겠는데요? 갈비찜 정도면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비찜 한, 저희 어머니는 갈비찜을 되게 오래 찌세요. 한, 심하면 한 4시간 쪄버리셔. 그러면 고기가 별로 안 좋은 고기를 사도 엄청나게 연해지거든. 근데?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갈비찜 한두 시간만 찌잖아?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충분히. 갈비찜 두개 분량까지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골은 좀. 아, 그걸 왜이 밤에 끓여요? 낮에 끓이셔야지. 사골도 잠을 자야 될거 아니야. 하긴 근데 사골은 끓일 때 약불로 켜놓고 막 잔다거나 그런 것도 못하니까 답이 안 나오네. 잠깐만, 일단은 제가 지금 퀘스트를 깨는 게 우선 같으니까 지금 집을 더 증축하고 짓고 이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낮부터 피 뺐어요? 아이고야, 집피 뺐는데 몇 시간 걸리니까. 핏물 빼는데. 자, 다른 은하계 갑시다, 일단. 워프. 자, 날아갑니다! 이건 볼 때마다 이뻐. 처음 봤을 때 인터스텔라 생각났었어, 바로.
아이메이지? 아이마이지? 아이마지? 뭐라고 읽어야 될까? 오류? 아, 또 16이야? 또 엔티티야? 거절한다. 수락한다. 거절하면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야. 이카루스요? 그게 뭐예요? 이카루스 검색해 봅시다. 내가 아는 이카루스는 그 밀라 날개 만들어가지고 타르타로스의 미궁에서 탈출한 타르타로스 미궁 설계자인데, 자기 아들내미가 자기 말 안 듣고 와 나 날개가 달렸어요 아빠 너무 좋아요 하고 높이 올라갔다가 아빠 말 안 듣고 밀랍 날개가 태양빛에 녹아서 태양열에 녹아가지고 아이고 내 아들내미 이러고 슬피 울던 그 아저씨밖에 없는데. 아 여기 뭐 좋은 거 파나? 잠깐만요. 어 총 이쁘다. 일단 이카루스 게임 뭐야? 게임 이카루스 온라인이 나오는데? 온라인 게임을 말씀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 아 이런 우주 게임이 또 나왔어? 12월 4일? 평가가 복합적인데요? 스팀에서 복합적 뜨기 쉽지 않은데? 어, 되게 어려운데 이거? 복합적? 그래픽이 너무 좋은데 이거? 이 정도로 좋으면 한 3080 달아야 되지 않나? 권장 그래픽 카드가 3060 Ti야? 제법 높네. 권장이 저장 공간이 70기가라고? 메모리 권장이 32기가 램이라고? 와우. 31,000원? 제법 저렴하네. 일단 킵. 제가 바로 어? 저건 무조건 사야돼 이런 느낌은 아직 없어요. 260만원 필요하다고? 그리고 저한테 11월, 12월, 1월은 되게 잔인한 달이라 돈이 없는 날이라 당장은 어려울 것 같은데? 당장은 많이 어려워. 아, 빨리 집을 분양 받는 데 성공했으면 좋겠다. 어, 저 엘든링 예고해 놨어요. 네, 좀 전에 그랬잖아요. 11월, 12월, 1월은 나한테 잔인한 달이다. 돈이 너무 없다, 지금. 그러면서 엘든링을 제가 한정판으로 3개월 할부로 구매했기 때문에 더 돈이 없어. 돈 없어서 잔인한 달이면 내가 알아서 사렸어야 되는데 안 사렸어. 엘든링은 사릴 수가 없었어. 대신 호라이즌 포라의 포비든 웨스트 거기선 사렸습니다. 그거 한정판은 포기했어요. 엘든링 되게 재밌을 거예요. 일단 네트워크 플레이가 재밌었으니까.
포켓몬 저도 예고 걸어놓긴 했는데 이러니까 내가 돈이 없는 거야. 돈 없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 써. 그래서 더 돈이 없어. 제가 포켓몬은 못 참거든요. 포켓몬은 절대 못 참. 그거 참으면 포켓몬 하는 사람 아니야. 안 하는 사람인가? 뭐라고? 그래픽이 구리다고? 뭐라고? 등장 포켓몬이 타노스를 당했다고? 그렇다고 포켓몬 대체제가 있냐고. 디지몬이 죽었는데 대체제가 있겠냐고. 그쵸. 옛날에 디지몬 보려고 친구들이랑 애들이랑 놀이터에서 놀다가 막 뛰어들어가고 그랬는데 그거 보기 전에 요정 컴비 보고 그립다. 매직키드 마술이고 지금 보면 못 볼 것 같아 그것들은. 아니 디지몬 포켓몬은 보는데 매직키드 마술이랑 요정 컴비는 못 볼 것 같아. 그거 찍으신 배우분들도 못 보실 것 같아. 친구다. 첫째인가 마지막인가? 나는 첫째다. 매직키드 마술이 재밌습니다. 그거 둘 다 아노말리 빨리 가야 되는데. 반려동물? 나 있어. 수수께끼의 전령을 찾아라. 우주를 향해 떠나라. 갑시다. 내 함선 어디 저건가? 아닌데? 아 저거네. 가는 길에 어 가는 길에 노대 챙겨가자. 노대는 못 참아. 여기 또 있네? 에이씨 노대가 아니야? 에이 비취 완두는 뭔데? 비취 완두가 뭐야? 뭐야 그게? 비취면 비취고 완두면 완두지. 비취 완두는 뭐야? 완두가 비취처럼 생겼어? 비취 색깔이야? 골 때리네? 노대, 노대, 노대지. 나이스.
아니 좀 운 좋게 참 함선으로 가는 길에 노획 데이터가 막 한 포인트 다섯 개 쌓여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어? 쟤 뭐야? 쟤 뭐 저렇게 걸어? 콩콩이야? 나 되게 어렸을 나 쟤 보니까 진짜 어렸을 때 들었던 그거 생각나. 그 화장실 콩콩이 귀신? 콩콩이 귀신 다들 아시죠? 아실 거라 믿습니다. 아 정재가 없어? 나 얘 데려갈래. 아 이걸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 아 뭔데? 아까 뭐 저거 떴잖아. 니들이 뛰었잖아 그거. 잠깐만. 신경쓰여. 없애. 나 느낌표 못 참아. 아니요, 그 홍홍이 귀신이 뭐냐면 말해도 되나 그런 거? 약간 혐오였는데 나 어렸을 땐.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저랑 다섯 살 차이란 말이에요. 누나가 나 어렸을 때 되게 겁주는 걸 좋아했었는데 밤에 학교 화장실을 가면 그 어떤 이상한 생물을 만나게 된대. 대충 그런 서두였던 것 같아. 자기 친구가 겪었는데 그 뭐 무슨 사고로 인해서 허리 아래가 잘려버린 그 애가 있었대요. 잘려진 채 죽은. 근데 그 친구를 괴롭히고 그 친구를 뭐 이렇게 죽게 만들었던 그 사고를 나게 만들었던 못된 친구가 못된 아이가 어느 날 밤에 학교 화장실을 갔는데 왜 갔는진 몰라. 근데 그 여자의 귀신 같은 게 보이더래. 유령 같은 게. 그래서 무서워서 화장실에 숨었더니 걔가 이렇게 막 콩콩콩콩 뛰어오는 소리가 뭐냐 이렇게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화장실 변기 위에 신발 신고 이렇게 올라가서 덜덜덜덜 떨면서 앉아 있었는데 뭐라더라 그게? 잠깐만 뇌정지였어. 죄송합니다. 까먹었어. 그니까 암튼간에 포인트는 그거야. 그 이렇게 허리 아래가 없잖아. 다리가 없잖아. 그래서 걔가 어떻게 오냐면 이 팔꿈치로 콩콩콩 이렇게 해가지고 온다고. 되게 재미없게 얘기하네. 죄송합니다. 재밌는 얘기는 아니니까. 몰라 난 어렸을 때 그거 듣고 되게 무서웠었어. 진짜 무서웠었어 난. 아. 그래서 화장실을 막 가는 것 자체가 무서워서. 일단 저는 좀 겁이 많아서 나름. 근데 이상하게 무서운 영화는 잘 본단 말이야. 게임도 공포 영화는 아 공포 게임은 못 하는데 공포 영화는 잘 봐. 근데 무서운 얘기는 잘 못 들어. 왜일까? 저는 그래서 알고 있는 괴담이 딱히 없어요. 아니 기억에서 많이 지워버려요. 막 꿈에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지 나는 살면서 막 귀신을 봤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오컬트적인 초자연적인 일은 겪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비슷한 거 한번 경험한 적은 있는데
그건 지금 얘기하긴 귀찮으니까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자전거 타다가 겪은 일이었지. 몇 년 전에. 아니 근데 무서운 영화는 이게 보다 보면은 패턴이 있잖아요 항상.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무서운 게임은 분명 게임도 패턴이 있긴 있어. 있는데 나는 그게 무서워. 그러니까 일단 놀라는 게 싫고 무서워 그냥. 아 그니까 저 초등학생 때는 그런 괴담도 있었는데. 아니다 그거 괴담 아니다 소문이다 소문. 이거는 조금 위험하니까 안 하는 걸로. 그것도 약간 귀신 썰이었어. 그거 듣고 나 한동안 공중화장실을 못 갔었어 어렸을 때. 수원 살 때. 어. 어떤 고등학생 여학생이 임신을 했는데 점점 불러오는 배를 계속 감추고 감추고 감추다가 엄마한테 들킬까봐 무서워하다가 병원도 못 가고 돈이 없어서 뭐 아이를 저기 공중 화장실 변 그 거기서 나와가지고 거기다 버렸다고 했나? 그런 썰이 있었어. 그거 좀 무서웠었어. 그래서 뭐 밤마다 그 아이가 예 니네 학교 아 선생님네 학교 썰이라고요? 그럴 리가. 아니야 나 초등학생 때 들은 거야 무슨 소리야. 네 경기도 수원 맞아요. 그리고 그게 아 실화라고? 에이 말도 안 돼. 씨.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나 초등학생 때 있었던 그 썰인지 소문이 고등학 뭐냐 고등학생 때 한 번 더 터졌다는 거야? 수원역 괴담이요? 너무 많아서 제가 군대에서 들은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홍등가라고 있잖아요. 수원역에 가면 홍등가가 있었거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제가 수원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사라져 있었는데 그 뭐지? 휴가 나간 군바리가 그 이제 홍등가를 지나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계속 불러가지고 싸게 준다고 총각. 이쁜 아가씨 싸게 준다고. 휴대용 정전기 왜 두 개냐고. 왜 두 개죠? 왜 두 개야 이거? 어 예 그거 캐리어에 담은 여자 그거 팔다리 잘려있는. 근데 이거 왜 두 개야? 말씀 안 하셨으면 저는 몰랐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얘가 왜 두 개일까? 괜찮아 사소해. 자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구경이요? 제가 집이 없을 겁니다 아마. 집이 아닌데 이게? 이게 지금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여기 말고 제 옛날 집은 모셔도 돼요. 어 방금 워프 타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젠장 빨리 저거를 만들어야 돼. 그거 만들려고 지금 퀘스트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충전해야 되는데. 이거 뭘로 만들더라?
금판. 잠깐만, 방금 뭐 하라고? 건데. 아이고 배웠다 드디어. 창고 하나 떴다. 자폐 하나 있으면 돼. 자폐 안 움직이는데?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기보 이거 하고 나면 한 15분인가 뒤에 할 수 있어 또. 너 내려와봐. 너 내려. 효율이 부대기야 지금. 아이. 자폐를 만들려면 일단 페라이트. 자폐 몇 개 필요한가? 몇 개만 더 있으면 되겠네? 뭐 미리 만들어 놓으면 상관없겠죠? 미리 만들어 놓는 거. 빼고. 자폐가. 씨. 진짜. 나는 기억력이 붕어인가 봐. 어? 이 머리로 어떻게 살까? 8개. 나는 치매가 빨리 올지도 몰라. 고스톱을 좀 많이 쳐놔야겠어. 어? 딱 8개. 개꿀. 어디다 지을까? 접근성이 좋아야 돼. 접근성이. 접근성보다 중요한 건 뭐다? 인테리어다. 지금은 일단 여기다 박아놔. 뒤에 괜찮아? 괜찮아? 다이저브. 오케이 다이저브. 동력이 부족해? 하... 아까 우리 델 선생님한테 이거 해달라고 할걸 그랬어. 막 우길걸. 돌아가 돌아가. 아 함선 진짜 이씨 미쳐버리겠네. 아 짱나. 없애. 전공자잖아. 전선. 이렇게. 이렇게. 바이오에다가 잠깐만 쓰자. 잠깐만. 탄소는 빼라. 생각해보니까 탄소도 빼라. 그걸 왜 넣었어? 바본가?
일단 처박아 놔. 그리고 11개 주워야 되는데 만드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돼. 아, 쉣. 타이밍 오졌다. 어? 어, 누가 여기 이런 젠자 어라? 어라? 잠깐만. 자폐. 아니야, 아니야. 자폐 필요 없어. 아이고, 우리 행성 주인님 오셨네. 나 노데 캐러 가야 될 것 같아. 답이 없어 더 이상. 이대로는 노 퓨처. 떠. 우리 행주님 기지로 갑시다. DT 브릿지 말고. 저건가? 저건가? 아닌가? 오케이. 자, 노데 캐러 갑니다, 이제.